김정남 피살 소식에 중국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김정일의 75번째 생일인 광명성조를 앞두고 단둥역과 세관에는 북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가 행사에 쓸 과일이며 장식물들이 눈에 띕니다. 김정남 피살 소식을 들었냐고 묻자 심드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거긴 몰라요. 이제 그런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상급에서 북한이 어디까지는 하지만 단둥 시내 분위기는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대낮에도 검문을 하고 압록강을 감시하는 경비정도 바빠졌습니다. 북한 신의주로 바로 연결되는 압록강 철교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구장한 무장경찰 차량이 배치되는 등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동북삼성 일대 북중 국경엔 1,000명이 넘는 경비 인력이 증파되면서 중국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는 김정남의 첫째 부인인 신정희와 아들 금솔이 중국 당국의 보호하에 머물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단둥에서 SBS 임상범입니다.